네, 자리해 주시죠. 류신용 씨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예, 츤데레 진봉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염정아 씨.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오세연 역을 연기했습니다. 염정아입니다. 네, 세연 씨.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 세연 역을 맡은 박세연입니다. 네, 홍성우 씨.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세연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은 첫사랑 선배 정우 역할을 맡은 홍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런 얘기를 본인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 스크린 첫 도전기입니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아름다워 연출한 최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기도 하고 정말 이 노래들도 너무 주옥 같아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스토리랑 노랫말이 척척이라면서요, 감독님.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좀 다양한 장르의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여러 관객들이 좋아할 법한 다양한 음악들을 이야기에 맞게, 이야기에 따라 소리에 맞게 선곡을 좀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 당연히 인생곡, 띵곡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삽입된 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띵곡은 이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뭐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이 곡이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노래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승용 씨의 띵곡. 뭐 예, 너무나 주옥 같고 아름다운 곡들 많죠. 근데 뭐 아무튼 뭐 이 곡에 들어가도 좋을 만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와 영원히. 이문세 씨. 네. 이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말함과 동시에 불러 주셔야 돼요. 그대와 영원히.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질 않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왜 이 노래가 딱 들어가면 좋은지. 지금 순간적으로 이 롯데 시네마가요 롯데 콘서트홀로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네요. 아마 이 영상이 나중에 봤을 때 아 그래서 류승룡 씨가 이 노래를 불렀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영화를 보고 나면 좋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만약에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왜 들었는지. 자, 염정아 씨 인생곡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번 영화 하면서 굉장히 그 조조할인하고 뜨거운 안녕이 많이 와닿았어요. 두 곡 중에 과연 어떤 곡을 불러주실지. 아까 불렀잖아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떼창이었는데. 자, 하나.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비트에 날 숨기게. 그 다음은. 저희 죄송한데, 노래방에서 꼭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내가 눌렀는데, 내 노래인데, 들어오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불렀던 예, 그래서 예, 차례라서. 예, 기계적으로 나온. 주관이 바꿔니. 아, 주관이 바꿔니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연 씨. 띵고. 저는 원래 몰랐던 곡인데 이 영화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됐어요. 그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문세 씨의. 네. 시작.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이거 내 노래요. 아 여기서 내 노래 내 노래가 어디 있어요? 저분 띵곡이래잖아요 지금 세환 씨. 예예 예, 예.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역시 화음을 쌌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홍성우 씨도 살짝 기대를 지금 하는 눈치인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런데 나야나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홍성우 씨의 띵곡 뭡니까? 저도 사실 뜨거운 안녕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연극을 했을 때 엔딩곡으로 커튼콜곡으로 나왔던 노래여서 되게 제가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염정아 씨가 들어오시나요? 한번 볼까요? 제 파트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 파트 아니고서는 못 부른다. 자 한번 볼까요? 홍성우 씨 들어갑니다. 홍성우 씨는 춤과 함께 해야죠. 춤과 함께 가나요? 뜨거운 안경이요. 저는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옹성우 씨 노래에 류승룡 씨 춤 갑니까? 좋아, 콜라보 한번 가봅시다. 두 분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6, 7, 8. 소중했던 내 사람아, 이제 난요.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요. 한번 더. 더. 네. 아, 네,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어서요. 예. 아, 너무 좋네요. 류승룡 씨 왜 안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아, 그래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노래가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노래인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북받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짧게 짧게 들어도 여러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음절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궁금합니다. 우리 감독님의 띵곡. 네, 저희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세월이 가면. 정말 좋아합니다. 예. 5, 6, 7, 8. 세월이. 자, 키를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감독님, 자신있게 하세요. 좀 옥타브 하나 더 뛰셔도 돼요. 자, 갑니다. 안 부르시는 게 그게 좀 예,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뮤지컬 영화의 감독님이시니까 세. 옹성우 씨 키 좀 잡아드릴까요? 세월이.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말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아, 최국희 감독님의. 아, 정말 죄송한데요. 예. 아, 전부 인생 띵곡인데 여기 나오는 노래를 불러서 제가 스타트를 다른 여기 안 나오는 노래를 불러서 홍보팀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나오는 곡으로 하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 페널티가 있어야 되니까 안무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안무, 안무가 어울리지 않는. 좋습니다. 아주 멀지 않았던 날에 그날도 오늘 같던 하늘 햇살 가득 거리에 푸른 님 무성하고 이 세상 모든 게 기뻤었지. 애수죠? 예수, 예. 이문세 씨의 애수.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조금 전 그대와 함께는 지우면 되겠습니까? 찍었던 걸? 이미 나갔으니까 뭐. 자, 이렇게 해서 인생 띵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띵곡만 한 시간을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네요. 네, 뭐 아주 저 좋은 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추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 영화 스토리와 맞는 곡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소개가 안 된 저희 영화에 실린 좋은 영화들, 음악들이 아직 많습니다. 뭐 지금 안 나왔지만 유열의 이별 이래도 있고요. 노래 정말 조용한 네. 그대의 눈동자.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좋네요. 예, 유승용 선배님 노래예요. 그 본인의 노래다 싶으면은 불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만 두 곡만 더 소개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승철 가수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장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맘만 울적해. 아, 목을 좀 풀고 왔어야 돼. 너무 좋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요, 감독님. 그리고 또 소개 안 된 게 이적 가수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건 감독님. 네, 감독님의 띵곡이에요. 아, 띵곡 맞아요. 그 노래 정말 슬프죠. 감독님이 그럼 직접 부르시겠어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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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거짓말처럼 부르시네요 노래를. 이건 거짓말이야. 예. 자, 이렇게 명곡 혹시 또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네, 영화를 보시면 네. 네. 세연 세연과 아 매너선 네 두 분 약간 스포츠 댄스 지금 대회장 같은 느낌이 자 두 분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상부터 완벽한 호흡입니다. 아, 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세연 씨와 성우 씨를 모실게요. 세연 씨, 우리 성우 씨 함께 모셔서 네, 조금만 예, 이승용 씨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가까이에서 몸을 이승용 씨가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엄성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 이게 또 뮤지컬 영화 아니겠습니까? 주민박스 뮤지컬 영화. 조금 전에 두 분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셨는데, 네 분 한번 포즈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